안녕하십니까. 내란 음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범의 아내로 네 번째 겨울을 살고 있는 이상호 씨의 부인 윤소영입니다. 소위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하여 남편들은 구속이 되었고 날조된 언론의 온갖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가족 대책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힘든 날들을 견뎌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문화체육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이때 아직도 정권 그들의 정권 연장과 사익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감옥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란 음모 없는 내란범으로 남편을 포함한 6명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60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은 금기와 배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2주 동안 이곳에 계신 촛불 시민들이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저희 남편을 포함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서명을 해주셨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저희 남편들도 100만 촛불의 열기가 전해져서 불기 없는 감옥이 춥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저희들이 춥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남편과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자리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대신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